유니 개발실에 온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작년 여름부터 PD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지속된 내용을 그 변경점을 이렇게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UI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27가지 UI 개선 업데이트라는 타이틀로 먼저 업데이트 됐고요. 리니지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접점을 만들고 싶었고요. 특정 약속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보스를 공략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에르자벳 샌드웜의 업데이트입니다. 저는 리니지가 정말 가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은 유저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그 노력의 대가가 평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히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98년도에 리니지를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저는 한 명의 유저로서 지금까지 계속 리니지와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환갑이 돼서까지도 활성화돼서 정말 많은 유저가 즐기는 그런 게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가는 MMORPG라는 그런 타이틀도 갖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임이 되고 싶습니다.